크라운 FA 챔피언십 2023가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전 4선 승제로 진행되는 경기인데요. 1세트를 셔플루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마미콤 선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셔플루 선수가 두 이닝에 15점을 쳤습니다. 자, 마미콤 선수 반격해야죠. 267에 초구 배치 때 득점에 성공하는 마미콤.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내공에 살짝 타격을 실어줬어요. 각도가 살짝 꺾여 들어오는 모양새를 만들어줬고요. 자,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쓰긴 했는데 배치가 그렇게 무난한 배치는 아닙니다. 두께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흰볼의 왼쪽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네. 타이밍 괜찮나요? 쉽지가 않죠. 네. 두께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가 지금 이 배치가 뭐 키스가 나긴 했는데 마민감 선수가 원하는 두께가 아니었을 거예요. 각도도 조금 덜 맞춰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불편하게 두께가 진행을 했죠. 네. 이 배치 지금 되돌아오기로 가나요? 지금 회전이 살짝 왼쪽인 거죠? 그러네요. 네, 되돌리기 공략. 자, 이 되돌아오기로 네, 선택을 했을 때 일목적구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김강 네, 선수 같네요. 그렇습니다. 남녀 뭐 통합 가장 많은 우승, 9번의 우승에 금자탑을 세운 김가영 선수입니다. 참 어제 대단했죠. 그렇죠. 정말 멘탈적인 부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멘탈은 네, 득점 성공. 아, 포지션을 완전히 손으로 갖다 놓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파란 볼이 코너로 갔고 네. 자, 자, 바로 엎드립니다. 노란 볼 뒤로 돌려치기. 거진 뭐 한 2, 3초 만에 엎드렸어요. 뭐 아마 이런 볼은 그냥 감각적으로 플레이라도 득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금 이목적구가 조금 안 좋게 맞고 일목적구 포지션이 좀 덜 됐습니다. 대전을 치기도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요. 내공도 붙어 있고 일목적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격을 주기가 좀 불편해요. 저 더블 쿠션인가요? 자, 아, 더블 쿠션 형태로 본 거였는데 이제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장 쿠션 쪽을 노린 겁니다. 네, 장장탄으로 자, 올라오는 공략을 했습니다만 두께 미스가 나왔고요. 자, 멀리 있는 파란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앞돌리기인가요? 네, 앞돌리기죠. 자, 얇은 두께를 구사하려고 하지 않고 일목적구의 두께를 최대한 실어놓은 상황에서 내 스트로크에 힘을 완벽하게 빼줬어요. 아주 도톰한 두께가 맞았는데도 각도가 길게 늘어져 들어오죠. 자, 파란 볼의 두께를 잘 맞춰냈고요.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자,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뱅크샷도 가능한데 자, 옆돌리기를 얇게 끌어가야 됩니다. 옆돌리기. 아, 끌림을 짧은가요? 완벽하게 찾나요? 만들어냈습니다. 성공. 네, 어우, 깔끔하네요. 자, 마민컴 선수의 부인이죠? 네. 어제도 좀 마민컴 선수의 경기하면서 좀 상대 선수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규호 선수를 응원하는 팬의 표정과 마민컴을 응원하는 이 부인의 표정이 이제 화면에 계속해서 연달아 잡혔거든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자 파란 타이밍이 빠져주고 득점됩니다. 득점에 성공한 마민컴 4대 3으로 앞서갑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한 번씩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마민컴의 우승은 좀 오래됐고 초클루는 뭐 지난 시즌 우승이긴 했지만 지난 시즌 마지막 대회 우승이었는데 연도로 따지면 2024년 2월에 우승이었어요. 오. 아. 다시 공격기에 넘어갑니다. 브라이언 나이스 키스 타이밍에 살짝 걸렸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이런 타이밍. 아.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았으면 좀 자연스럽게 빠졌을 것 같은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각도 형성은 됐지만 키스가 나버립니다. 자, 파란 볼 뒤로 돌려치기. 네. 자, 짧은 각도 노려졌고요. 네, 확실하게 짧게 성공. 네, 좋아요. 9-7 번쩍 들어올리면서 내공의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리각을 좀 많이 키워줬어요. 아주 좋고요. 자,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은 옆돌리기입니다. 낮은 당점으로 각도를 좀 꺾어놔야 돼요. 어우. 네, 쉽지 않았어요. 네. 살짝 길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한 점을 추구하는데 그쳤어요. 초클로 4-4 동점. 크라운의 PBA 챔피언십 2023 가위 준결승 첫 번째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세미사이그너 강동궁 승자와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 튀르키예 당구 팬들은 또 사이그너와 초클로의 결승전이 한번 성사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얇은 두께 아주 좋네요. 자, 얇은 두께 컨트롤이 일단은 마민컴 선수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뒤돌려치기를 치는 데 있어서 살짝 두껍게 맞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전도 조금 줄여주고 내공의 얇은 두께 컨트롤이 좀 되기 시작하죠. 5-4 자,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마민컴.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살짝 내공을 끌었다 놓는 형태로 비껴치기를 갈 수 있고 회전 조절로 갈 수 있거든요. 당첨은 지금 이제 네. 회전 조절이죠. 자, 이게 괜찮나요? 아, 회전 조절이 좀 많이 과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민컴 선수가 이제 폭발적인 득점은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1세트 때도 3점 기록한 게 한인이의 가장 많은 득점이었고요. 네, 1점 득점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좀 애매하게 쓰고 있어요. 아, 초크루 선수. 횡단. 네. 오, 좀 깊었습니다. 어? 네. 네. 자, 횡까지 따르진 않았습니다. 마민컴. 자,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이게 뭐 기본 배치에서는 뭐 거의 99% 득점 확률을 가져가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기 너무 쉬운 배치를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투뱅크 좋습니다. 네, 99.9% 득점은 어려운 건가요? 근데 기본공이라고 하면 거의 한 8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날이 서 있으니까요. 네네. 네. 90% 이상 나올 수 있죠. 자, 투뱅크 아주 좋았고요. 자, 옆돌리기를 예민하게 쳐야 되는데요. 아, 네, 좋네요. 자, 1목적구는 정말 잘 세웠는데 2목적구가 너무 안 좋게 맞았습니다. 8-4 앞서가는 마민컴. 일목적구를 뭐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가 일단 가능하거든요. 네. 네. 익스텐션을 장착했어요. 자,
일목적구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게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 아, 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기 키스가 났는데. 아, 그러니까 일목적구가 조금만 두껍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단쿠션 쪽에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조금 얇게 맞아야 돼요. 아, 마미컴 선수도 그걸 알았겠지만 익스텐션을 낀 상태에서는 항상 불편합니다. 네, 파란볼 옆돌리기 길게 뽑아내는데요. 네, 성공. 좋습니다. 자, 보면은 항상 회전력이 극대로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원팁, 투팁에서 내공의 두께를 실어서 일목적구의 두께로 회전력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쪽이 많거든요. 초크루 선수의 저런 컨트롤을 참 배워보고 싶네요.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네, 네. 지금도 좋죠. 지금 이런 옆돌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전력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목적구의 두께가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태지는 회전으로 네. 내공의 앵글을 만듭니다. 자연 회전과 당점 회전 뭐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두께에서 보탬이 네. 되는 그런 회전력이죠. 자, 세워치기. 자,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아, 부족하다. 네, 오, 그러면서 마민검 선수에게 찬스가 또 왔습니다. 마민검의 공격. 자, 입사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3뱅크. 자, 짧은 각 출발이죠. 네. 뒤로. 자, 뒷공간 노려봤고요. 본인이 찍어놓은 포인트 지점으로 바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2점 추가합니다. 마민검. 10대 6으로 앞서가는 마민검.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잘 해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두껍게 키스를 뺄지 저 사이로 뺄지를 정해주고 가야 되고요. 자, 두껍게로 네. 갔고요. 회전이 많이 걸려 있는데 스피볼 형태가 됐죠? 성공. 3점. 이번 세트는 아주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민검 11대 6. 자,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내공은 천천히 진행하는 스피볼 선택을 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흰볼을 노리지 않고 파란볼을 노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어, 괜찮습니까? 네, 좋죠. 네, 성공. 4점. 자, 오늘 경기에서 한 이닝에 가장 많은 득점을 이번 이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점 남은 마민검. 네. 를 살짝 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의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마민검 선수가. 자, 다시 한번. 네. 네,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팔을 접는 동작을 잘해주는 선수들이 있고 손목의 움직임을 좀 많이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손목의 움직임을 쓰게 되면 공이 그만큼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변화도 심하고요. 근데 마민검 선수는 그런 조절을 정말 잘하는 거죠. 좀 재밌네요. 지금 왼손을 치고 나서 마치 살짝 뒤진 듯한 그런 동작을 취했었던 마민검. 두 점 남았어요. 자, 여기서 내려갑니까? 아. 자, 넘어가네요. 저구르 13대 6. 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일단 점수차를 벌려놨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긴 마민검이에요. 아, 이게 살짝 또 넘어갑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매치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분리각을 좀 크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당점을 낮춰서 잡아놨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네. 자, 참이 하나카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네. 뭐 워낙 다 친하죠. 네. 네. 우승팀이라는 게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볼 시즌 초반에 조금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뭐 하노이 우승 그리고 이번 대회 우승으로 네. 최고죠, 뭐 지금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긴 각도를 만들어 줬고요. 와. 아, 이게 빠져나갑니다. 네. 참.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나머지 2점. 그 초콜릿 선수 부인하고 김가영 선수하고 같이 물놀이도 많이 하고 워낙 친하다고 합니다. 물놀이. 네. 네. 자, 옆돌리기로 공략을 했는데 아, 참 저런 공간으로 빠지는 거는 당구가 주는 또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 득점입니다. 이렇게 라미코비 2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 자, 15대 7로 2세트를 가져가는 라미코비.